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선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상 첫 가부동서 의회에서 저 남종섭을 믿고 대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기쁨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의장 후보로 선출되신 염종현 의원님, 부의장 후보로 선출되신 김판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선의 경쟁을 해주신 이윤주 의원님, 정윤경 의원님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이번 대표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신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승현 의원님과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정승현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중한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전패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경기도만이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되었고 의회도 사상 유례가 없는 가부동수 의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정치에서 민주당은 소멸위기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이 불씨를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민주당 지방정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곳 경기도가 새로운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만드는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원팀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에는 분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진영 논리가 아닌 도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치, 선한 정치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남종섭은 도민의 가슴에 품고 희망의 정치, 바른 정치를 하에 의원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발을 맞추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